안녕하세요. 오늘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음대 내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. 4층부터 되어 있어요. 4층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지하, 5층이 1층이 되는 겁니다.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오늘 영상을 위해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11층에 와봤습니다. 옥상으로 통하는 문도 있네요. 엘리베이터에 지나츠살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회의실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10층으로 가보겠습니다. 10층은 11층과 구조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.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패스. 9층은 총장실을 비롯해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. 졸업시험을 신청하거나 학생증을 받거나 증명서가 필요할 때 와야 하는 곳이겠죠? 자, 여기는 8층인데요. 8층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저는 악보를 빌리러 자주 오는 곳이에요. 창가 쪽에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. 책이나 악보의 대여 기간은 56일입니다. 56일이면 8주네요. 두 달. 8층 복도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. 7층은 피아노과, 성악과, 반주과 선생님들이 레슨을 하는 곳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곳에 가장 자주 온답니다. 지금 공사 중인데 저 편하게 생긴 의자, 침대 의자 쉴 때 정말 좋아요. 이렇게 많은 방들이 있어요. 여기는 6층입니다.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. 음료나 간식 자판기도 있고요. 하리보. 커피 자판기도 있어요. 근데 커피는 정말 비추입니다. 맛이 없어요. 현금은 안 되고 학생증 카드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옆에 기계가 있습니다. 충전해서 사용하면 돼요. 자, 이렇게 밑에 학생 식당의 모습도 보이고요. 6층에는 컴퓨터실도 있는데
복사나 프린트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.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자, 이제 5층으로 내려가 볼게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층이 1층이에요. 정말 이상하죠? 자, 5층을 지나서 지하로 내려왔습니다. 여기는 4층이 되는 거예요. 여기는 학교에서 가장 큰 연주 홀이 있는 곳인데요.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저렇게 물품 보관소가 있습니다.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 있네요. 연주가 없는 시간인데 마침 문이 열려 있어서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하에는 또 다른 하나의 홀이 있어요. 여기도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열린다. 누가 리허설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방해하지 않고 밖에 이 작은 창문으로 살짝 엿봤습니다. 자, 이제 조용히 나가도록 할게요. 이곳은 학생 식당이에요. 오전 11시 반부터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, 점심시간에만 운영됩니다.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학생증이 있어야만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수업 때 저만 나오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요. 친구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장난을 칩니다. 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놀라네요. 귀여운 친구. 제 금니빨.